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날은 추워졌는데 꽃무늬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추우나 더우나 항상 꽃무늬는 한결같이. 예, 여러분들에게 예. 이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예. 화사함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아, 물론입니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봅니다. 예. 9493님께서 미국 이번 미 대선만큼 걱정스럽게 바라본 선거가 있었나 싶습니다. 예. 어디 가버렸죠? 네.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오면 우리 정부는 또 얼마나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가 되려나요? 예.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 대통령이 문제일까요? 우리 정부가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조은만희님께서 날리면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를 뭐같이 했나 보구만 유. 그래서 날아가셨다 이런 말씀이신가. 예. 자, 유튜브 TV님께서 미국 대선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얘기가 많은데 트럼프 지지자 대부분 주급 노동자들입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여론조사 응답할 시간이 있을까요? 부유하고 시간 남아도는 해리스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응답할 예. 확률도 높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예. 안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예. 오늘 최고 화제 인물이죠. 미국의 예.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이상현 아메리카 K 대표와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윤혜 씨가 궁금하신 걸 많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저 많습니다. 예. 네. 연결해 볼까요, 그럼? 예. 아, 다시 연결. 아, 오늘 주무시질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윤혜 씨가 오늘 궁금한 네, 게 많다 그러시니까요. 예. 질문해도 될까요, 대표님? 네네. 네. 네. 그럼 트럼프가 당선된 거 확실한 거죠, 대표님? 예, 뭐 확실하게 다 모든 언론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미 당선돼서 승리 선언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선 여론조사 뒤집고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도 정말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의 매력, 미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는지 저는 이제 미국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매력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님? 왜 또 이번에도 선택을 받았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트럼프가 모이는 그 100명 정도 모이는 소규모 모임에 참석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트럼프를 생각하시면 언론에서 비치는 이미지는 좀 건방지거나 아무 말이나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만나보고 좀 놀랐는데 사람이 굉장히 진중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게 좀 친절하고 말도 좀 아끼면서 또 그때 그 많은 이제 지지자들이 나와 있었는데 하나하나 더 이제 안부도 물어보고 갖고 간 그 모자나 특이하게 이게 트럼프가 새겨진 가짜 돈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트럼프 가짜 돈을 갖고 다니면 뭐 좀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다 일일이 다 사인을 해주세요, 이분이. 그리고 악수도 하고 수행원들이 가자고 하는데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보기와는 다른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그리고 미국 언론들이 보기에는 말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쓰시는 말이 트럼프가 쓰는 말이 좀 이렇게 쉬운 말을 많이 써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네. 중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운 말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들을 하지 않고 좀 쉽게 말을 풀어서 하고 그다음에 좀 미국에는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 이제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아무의 비위도 건드리지 않고 이제 어중간하게 말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런데 네. 트럼프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그런 말이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트럼프가 굉장히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친근한 정치인으로 다가와서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실제로 트럼프가 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그 미국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특히 백인 노동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과거 대선 대통령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1기 때 이제 2016년부터 20년까지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가장 내세웠던 게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었죠. 그때 뭐 미국인들도 인정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좋은 시기를 만났던 것도 있지만 중국과의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인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때가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네. 백인 같은 경우들은. 아,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전화 연결이라서요. 네, 예. 이 딜레이가 있어서 네.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엔 여기서 말 끝나면 한참 좀 시간이 걸리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연결하는 바람에 다시 연결하는 바람에 소개를 하는 하나 되었는데 예. 네. 이상현 아메리카 K대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 당선되면 사법 리스크 멈춰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연방 차원에서는 멈춰질 것으로 보는데 주별이나 또 이제 다른 이제 지방 정부에서 진행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있겠지만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대통령은 사면을 할 수 있어서 만약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셀프 사면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고요. 네. 아마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후에 그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미국에서는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퇴임 전까지는 아마 그런 사법 리스크는 대부분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삼성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 때와 한 계약이라서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 이외에 우리 국내에 좋은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할 거고요, 분명히. 네. 뭐 100억 달러까지 낼 수 있는 게 한국 돈은 13조 되나요? 그 정도까지 내라고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뭐 5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깨고 그냥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기존에 한국 기업들과 맺었던 계약은 깨지는 못하겠지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한국의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그걸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근데 그 문제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의회를 지금 공화당이 이겼기 때문에, 실제로 될 경우 한국 기업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좋은 점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저희 마지막 질문은 보니까 원래는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 더 과반이었는데 이번에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트럼프가 했던 공약들의 추진력이 세질 것 같은데 트럼프가 내세운 가장 위험한 공약들 뭐가 있을까요? 한국 입장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한국 입장도 좋고, 네, 뭐, 네. 일단 이제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기후 협정 뭐 그런 부분들도 일기 때부터 무효화하겠다, 무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고요. 네. 전기차 위주의 그런 클린 에너지 정책도 여기 그 한국에서 그 태양열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이고.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보조금 같은 경우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점점 이렇게 더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죠. 뭐 전쟁을 금방 끝내겠다고 하는데 좀 즉흥적으로 그런 걸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입장을 좀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그게 좀 미국에서 보기에도 걱정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정통 보수 관료들 이 관료들에 의해서 돌발적인 행위 같은 게 많이 어떤 제지를 당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많은 위험성을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이런 어떤 관료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런 보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관료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돌출적인 행위를 제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떤 완전 장악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일단 국방이나 이제 외교 차원에서 이제 많은 제재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기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 예.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상권분립이 있는 나라고 의회 제재를 받는 건 맞고요. 그래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직접적인 외교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교섭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좀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연방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 지역구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외교를 해야 되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할 경우에도 아마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의회까지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초기에는 좀 힘을 실어주겠지만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의 또 역할이 있고 미국에서는 또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뭐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 공화당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곳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국 기업들도 그 의회랑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나마 좀 상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대표님 오늘 새벽 4시라 그러셨는데 아까 오늘 밤을 꼬박 새실 것 같습니다. 예. 새벽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현 아메리카 K 대표였습니다. 하프타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혜 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